글러브 서버 영상은 이것이 이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동안 글러브 서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이야, 서비스 종료하기 전에 왔다. 아니, 뭐야, 이게. 3월 말에, 3월 중순에 한다며? 아니, 뭐, 갑자기 6월 초야. 이럴 거면 하지를 말던가. 진짜. 이미 장례식까지 다 치렀는데, 이러면 내가 뭐가 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인트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진잘 가셨을 겁니다. 원래 제가 이전에 이제 스쿠페스, 이제 글로벌 서버, 이제 티켓들 모아놓은 걸 가차를 하고, 이제 더 이상 3월 중순에 이제 서비스가 통합 되니까 이제 이 영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딱 정리하고 이제 진짜 보내드릴 가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 공지사항 보겠습니다. 중요 서비스 내용 변경 일정 안내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3월 중순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비스 내용 변경 일지가 6월 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솔직히. 아니, 내가 3월 중순까지 뭐가 안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벤트도 계속했고, 가챠 같은 경우에도 4월까지래.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 말이. 3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벤트 기간이 4월 이러니까 뭐지 싶었어. 근데 일정을 6월 이렇게 변경해 버리면 아니 그 전에 정리한 사람들은 다 뭐가 돼? 다 바보 되잖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2개월 반 정도죠. 정확히 2개월 반 정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그 기간 동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아마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한 4번 정도 더 치러질 예정이고, 아마 시기상 좀 애매해가지고 한 번은 자체적인 이벤트를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건 추측이니까 추측으로만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다른 변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뭐 없어지고, 이제 일본어 동해지고, 시간 변경되고, 권장사항 이제 늘어나고, 원스토어 망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라이브 아레나는 이제 도입이 안 되고, 선물함 같은 경우는 초기화되니까 그때그때 받아주고, 뭐 닉네임도 영어 버전으로 바뀌고, 뭐 그리고 뭐 라이브 설정도 초기화되고, 뭐 변화는 없습니다. 변동된 거는 똑같아요. 변동된 거는 뭐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기만 2021년 6월 초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공지를 띄워주지 말던가. 이거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2월 8일이었잖아요. 정확히 2월 8일날 첫 번째 공지가 올라왔을 때 3월 중순에 이제 하겠다 라고 말을 해놨는데, 갑자기 내용 변경 시가 6월 초로 변경되니까, 한편으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왜 이럴 거면 굳이 이렇게 공지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괜히 저만 바보 되잖아 이러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글로벌 서버도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글로벌 서버 그렇게 될것 같고요. 제가 영상 올리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글로벌 서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전하게 일본 서버에서도 할수 있게끔 제가 좀 영상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국 서버에서 글로벌 서버 넘어갔을 때도 여러분들 솔직히 못 넘어가신 분들 많아가지고 계속 새로 파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 서버 넘어갈 때만큼은 이제 온전히 그 계정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모르신 분들은 꼭 물어보셔가지고 제발 나중에 구글이나 애플에 왜내계좀 없어졌어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솔직히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공지만 설명해 드린 거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예요, 이거?